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번 2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스에서부터 요까지 있습니다. 이거 말고도 말 끝에 붙는 게 많습니다만 줄기적인 것은 이겁니다. 다 동사 다음에 이런 것들이 붙어서 말이 된다는 거지 독립적으로 쓰는 게 아니에요. 동사 다음에 붙습니다. 그럼 동사 다음에 붙는 것도 있으면 여러분 형용사나 형용동사 다음에도 이런 비슷한 말들이 붙겠죠? 그건 따로 합니다. 다시 합니다. 동사 다음에 붙는 것을 지금 나열했는데 형용사나 형용동사 다음에도 이런 비슷한 말들이 붙겠죠? 그래서 동사와 형용사와 형용동사를 합쳐서 일본어에서 뭐라 그러냐? 용언이라 그래. 용언 해봐. 용언. 용언. 체언. 용언 반대가 체언이죠? 몸체 자 씁니다. 체언은 주어. 아, 저 좀 해봐. 명사. 명사. 대명사. 대명사. 수사. 수사. 세 가지가 체언에 해당돼요. 알겠습니까? 예. 명사, 대명사, 수사. 그것이 체언을 만들어줍니다. 이것은 우리나라 말, 일본어, 영어 마찬가지입니다. 그건 꼭 일본에서 그런 게 아니에요. 자, 그런데 용언에 해당되는 일본어는 뭐라고? 동사, 형용사, 형용동사가 용언이에요. 그러니까 형용사나 형용동사도 이런 비슷한, 똑같지는 않습니다. 비슷한 것들이 붙습니다. 뒤에. 형용사 뒤에 붙고 형용동사 뒤에 붙고. 이것들은 지금 뭐 뒤에 붙는 거예요? 동사 다음에 붙습니다. 자, 한 번만 여기서부터까지 해봅니다. 일본어로 동사 뒤에 붙어서 마스로 발음되면 뭐라고 뜻이? 뭐뭐 합니다. 시작. 마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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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스 마생 하지 않습니다. 하지 않습니다. 마생 나가라. 나 지금 혼자 하려고 생각 지금 하세요. 시작. 나가라 하면서 하면서 나가라. 다이 하고 싶다. 하고 싶다. 다이 다가루 하고 싶어 한다. 하고 싶어 한다. 다가루 다 했다. 했다. 다 다리 하기도 하고 하기도 하고 다리 대 하고 하여 하고 하여 대 하고 하여 대 대구다사이 해 주세요. 해 주세요. 대구다사이 대미나사이 해보세요. 해보세요. 대미나세. 대구다에서는 해주세요. 그 다음에 나이 몸하지 않는다. 몸하지 않는다. 나이. 나이. 그 다음에 도끼. 몸할 때. 몸할 때 도끼. 이 도끼는 한자로 뭐라고요? 대시자를 씁니다. 대시자. 대시자 발음이 도끼로 납니다. 자 하면. 바. 바. 하면. 자 그럼 하자 해야지 하겠지는 뭐라고요? 우 또는 요. 해봐. 우 요. 우요가 한 단어가 아니고 우 또는 요입니다. 어떤 뜻이 있어요? 하자 해야지 하겠지. 자 단어를 외웁니다. 지난 1강 했습니다만 동사나 형용사 형용동사를 일본에서 용언이라 그랬죠? 체언에 반대되는. 자 그것은 일본어 발음 먼저 하고 한자를 한 다음에 뜻을 하고 명사는 우리 한자 발음을 먼저 하고 일본어 발음을 한 다음에 뜻을 합니다. 그래야 효율적으로 암기가 되기 때문에. 자 해봅니다. 이 각각 한자는 1강에 설명했지만 혹시 2강 바로 본 분들을 위해서 자 말씀 언자 이건 절에서 두 사람이 스님을 기다린다. 기다릴 대 죽을 사 이건 탈승자 남 타고 올라가는 탈승자 이건 일어날 기 이건 대답할 답 대나무를 합쳐서 대롱으로 만들어가지고 말하고 귀로 듣는 대답할 답자입니다. 외워봅니다. 해봐. 이유, 이유. 말씀 언자죠. 언우, 언우. 언자는 우리 발음 우리 발음 언이고 우자는 일본어 발음입니다. 일본어로 발음할 때 이유고 단어를 효율적으로 외우기 위해서 언우 한 겁니다. 자, 이우 언우 말씀 언자니까 말하다. 시작. 이우 언우 말하다. 이우 언우 말하다. 맞쯔 맞쯔 대쯔 기다리다. 자, 요거 씁니다. 이우 맞쯔 글자를 모르신 분들을 위해서 시누 노루 이건 오끼루 다 알아보죠. 고따 에루 이렇게 써주면 좋겠죠? 네, 해봐. 자, 이우. 이우. 이우 어느 말하다. 말씀 먼저 이 뜻대로 됩니다. 말하다. 맞쥬 대쥬 기다리다. 신우 산우 죽다. 이 한자 뜻대로 된다니까. 노루 승루 타라. 오끼루 기끼루 일어나다. 고따에루 다베루 대답하다. 자, 세 번 합니다. 시작. 이우 어느 말하다. 한자를 생각하면서 해. 한자를 생각하면서. 시작. 이우 어느 말하다. 이우 어느 말하다. 이우 어느 말하다 그냥 넘어가. 지금 맞지를 하고 있는데 속으로 이우 생각하지 마. 지금까지 하다 보면 영어든 일본어든 중국어든요 이렇게 하다 보면 지금 맞지를 하는데 이게 아직 안 외워진 것 같아. 그러니까 속으로는 요거 눈으로 여기 보면 속으로 여기 생각하고 있어. 그러지 마세요. 넘어가면 그냥 같이 넘어가. 왜? 이따 잊어버릴 만할 때 다시 반복하니까. 오케이? 네. 자 맞지 대쯔 기다리다 시작. 맞지 대쯔 기다리다. 맞지 대쯔 기다리다. 신우. 신우 산우 죽다. 신우 산우 죽다. 노루. 노루 승루. 탈승자 탈승자 승차한다 할 때 승차 승차 탈승자 자 시작
노루 승루 타다. 노루가 썰매 탄다. 노루가 썰매 탄다. 타다 그렇게 생각해. 노루 승루 타다 시작. 노루 승루 타다. 노루 승루 타다. 자, 오끼루. 오끼루 대끼루. 오끼루 기끼루 일어나다. 시작. 오끼루 기끼루 일어나다. 오끼루 기끼루 일어나다. 시청하신 여러분들도 이렇게 리듬을 줘서 해보세요. 반드시 하기 싫죠. 발음하고 소리 내면 머리도 아프고 그렇지만 그래도 말을 해야 됩니다. 말을 하고 귀로 듣는 것과 혼자 눈으로 본 것과는 차이가 엄청납니다. 자, 고따에루. 고따에루 다베루 대답하다. 시작. 고따에루 다베루 대답하다. 고따에루 다베루 대답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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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답할 답자니까. 시작. 고따에루 다베루 대답하다. 고따에루 다베루 대답하다. 자, 형용사 하나만 해봅니다. 해봐. 사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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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자가 찰 한자면 찰 한자. 사만사원할 때 찰 한자 합니다. 사무이 한이 찰 한자니까 이건 춥다 합니다. 해봐. 시작. 사무이 한이 춥다. 사무이 한이 춥다. 이 이자로 끝나는 것은 전부 형용사야. 이자로 끝난 것은. 이자로 끝난 건 전부 형용사입니다. 시작. 사무이 한이 찰 한자니까 차다. 춥다. 한 번만. 사무이 한이 춥다. 시작. 한이 춥다. 사무이 한이 춥다. 자, 요거 합니다. 이건 요리 올라옵니다. 요거 시즈가다. 해봐. 시즈가다. 시즈가다. 이게 고요할 정자야. 고요할 정자. 고요할 정. 정숙할 때 정자. 정숙하다. 자, 고요할 정자. 그러니까 고요하답니다. 해봐. 시즈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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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요할 정자. 정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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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요할 정자니까 뜻은 뭐? 조용하다. 네, 조용하다. 고요하다. 시작. 시즈가다, 정가다, 고요하다. 시즈가다, 정가다, 고요하다. 한 번만 더. 시즈가다, 정가다, 고요하다. 자, 이 형용사, 형용동사. 여기 있는 다로 끝나면 전부 형용동사입니다. 형용동사는 일본어에서만 있는 품사인데 형용사와 동사의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어. 일본어만 있어. 형용동사입니다. 형용사와 비슷해요. 그러니까 근데 모양은 이렇게 끝나는 것이 형용동사. 이자로만 끝나는 것이 형용사. 자, 그 다음에 동사는 나중에 합니다만 전부 우단입니다. 우단. 자, 명사는 예고한 대로 한자 발음부터 먼저 합니다. 해봐. 면강. 면강. 힘쓸 면. 힘쓸 강. 이게 면강입니다. 면. 면강. 면강. 힘쓸 면, 힘쓸 강이니까 힘쓰다 이 말 아니에요. 딱 보니까 공부네, 공부. 자, 근데 면강하고 연관해서 발음을 해봐. 뱅교. 뱅교. 해봐. 면강. 뱅교. 면강이 한자로 어떻게 돼? 힘쓸면? 힘쓸강. 그러니까 뜻은 뭐겠어? 뜻은 뭐겠냐? 뜻. 공부. 공부하다가 아니고 공부. 명사. 공부하다는 뱅교 스루. 스루가 붙어야 됩니다. 일단 뱅교 공부입니다. 자, 면강. 뱅교. 명사는 한자 우리 발음을 언제 하라고? 면강. 뱅교. 뜻은? 공부. 자, 그 다음에 요거 우리 발음을 뭐예요? 우리 발음을 한자 발음이 뭐냐고? 뭐 하고 있어? 아, 우리 직장 다닌다 할 때 직장 아니에요. 직장. 직장. 직장 발음을 하고 그 직장 발음을 연계해서 해봐. 해봐. 쇼쿠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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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 쇼쿠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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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뜻은 뭐예요? 직장. 직장. 그냥 직장이지. 직장. 직장. 자, 명사는 지금 요거만 합니다만 명사는 요 발음을 우리 발음을 먼저 하고 일본어. 자, 이거 봐. 이게 뭐예요? 집념이죠. 집념. 실제 일본어 할 때 이런 한자가 어렵다고 생각하는 건 전부 풀어줍니다. 한자가 외워지게 풀어줘요. 네. 풀어준 다음에 읽고 이렇게 합니다. 네. 지금 유튜브 상에서 그것까지 하면 너무 복잡해지니까 생략합니다. 집념 이 한자를 풀지 않는다고 지금 해봐. 집념. 집념. 우리 집념이 있다 할 때 집념. 집념. 이 발음과 연관시킵니다. 해봐. 슈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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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념 슈은행 시작. 집념 슈은행 집념. 집념 슈은행 집념. 집념 그대로 집념이죠. 네. 직장. 직장. 일본어 발음. 쇼쿠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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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강. 뱅교. 뱅교 해봐. 명강. 명강. 뱅교. 뱅교. 공부. 그랬죠. 자, 직장. 직장. 쇼쿠바. 직장. 직장.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거. 집념. 집념. 슈은행. 슈은행. 집념. 명사는 한자만 알아버리면은 뜻도 발음도 쉬워요. 네. 뜻도 발음도. 나중에 여러분들 일본어를 잘하고 못하고는 뭘로 싸움이 결판 나냐면 이러한 끝이 변하는 용언의 활용과 한자 싸움이 50%. 누가 명사 단어를 많이 아느냐가 50%예요. 명사 단어를 많이 할수록 다양하게 말을 하고 들어. 명사 싸움입니다. 일본어. 일본어는 물론 다른 외국어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자, 한 번만 더. 자, 시작. 시작. 이우 어느 맞즈 대치 기다리다. 신우 산우 죽다. 노루 승루 타다.
오끼루 기끼루 일어나다. 고따이루 다베루 대답하다. 자, 사무이. 사무이 하니 춥다. 자, 시집가다. 시집가다, 정가다, 고요하다. 형용동산 다로 끝나고, 형용사는 이로 끝나고. 자, 명사는 한자 발음 먼저 합니다. 우리 발음. 명강. 명강. 뱅교. 뱅교. 공부. 직장. 직장. 쇼쿠바. 직장. 집념. 집념. 시운의 집념. 자, 3강에서는 일본 3강에서는 이제 외웠던 이것을 여기다 넣어서 활용을 합니다. 활용을. 자, 3강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